네,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제가 뿌리 활력제 메네데를 약간 일삭해서 이번에 뿌리를 밤새 담궈 놨거든요. 이거를 한 이틀 정도 담그라고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담그고 있는데 잎에 그 자른 부분이 다시 이렇게 딱 아물었어요. 수분 증발이 안 되게끔 딱 자동으로 아물어지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비바닥에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뿌리만 이틀 담그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한번 이렇게 담가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렇게 해놓고 저녁에 지금 퇴근해서 한번 상태를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수분을 흡수했을까요? 일단 행주는 젖어 있는데, 과연 여기까지 갔는지 봐볼게요. 짠. 부분은 닿은 부분이 있고 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네. 보니까 네. 전혀 안 닿았네. 여 위에는 바로 높아서 딱 됐는데 아 이런 식으로 수분 흡수를 하면 제가 계속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수를 하고 수제에다가 담아서 말렸다가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없는 녀석이라. 네, 호접란 살리기 실패입니다. 결국은 잎을 잘랐던 게 문제인 것 같고, 대신에 이 호접란의 베일을 벗겼습니다. 그때 호접란의 이쪽, 이두 개가 그때 나와 있는 걸로 그때 보였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그 사이에 잎이 있어가지고, 두 개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아 떨어져 버렸네. 이게 하나였어요.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하나 보이시죠?
이게 이쪽 하나하고 이쪽 하나하고 두 개로 연결돼 있다고 제가 막 그랬었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가 두 개처럼 보였답니다. 그 사이에 잎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지도 않네. 이렇게 돼 있었던 두 개는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였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얘는 갖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잎, 좀 잎이 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실패했습니다. 성공. 어둠 날 살리기 성공. 실패. 실패 이유는 잎을 가위로 잘라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잎은 자르지 말고 뿌리를 담갔다가 뺐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다른 애는 뿌리가 낙인 것 같던데요. 아,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얘는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여준 것만 해도 나 고마워. 너를 만났을 때 너무나 큰 희열을 느꼈지. 그러다가 너가 잘못되니까 너무 안타까워 내가 노래까지 불렀잖아.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너를 보내는구나. 미안해. 아무튼 너 때문에 좋았어. 에하, 참. 다른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성공해볼게. 너로 인해서 많이 배웠어. 고마워.